야, 이건 이제 이 자리가 가장 시원한데요. 제 공장에서. 아, 진드기. 아, 새끼 날아 좀. 어디 갔냐? 에이씨. 아따 빠르네. 진드기 진짜 빠르네. 깨지지도 않네. 야, 너 새끼 진드기를 또. 가자리. 가. 가, 이 새끼야. 가. 이 새끼. 여기는 제가 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물이에요. 지금 이건 산물인데, 산물을 호수로 끌어와서 여기다 놔뒀는데, 야, 이 신기하게 지금 검은 점 보이죠? 이게 물방이에요. 얘네들은 이걸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온지 모르겠어. 와, 지금 난리가 났네. 물에 들어가고 막, 아유, 씨. 와. 근데 그 물에 들어가는 거 좋아하지? 아, 와, 이 안에가 막 떼굴떼굴 굴러버리네, 이 새끼. 내가 시원하게 해줄게. 얘가 제일 시원하다, 이 새끼야. 좀 시원하지? 야, 가만있어. 어딜 도망가. 가만있어. 으이씨, 저 이씨, 문딩 같은 새끼. 물에 들어가고 그냥 물에 뒤집고 난리네. 와. 깨갱! 이리 와봐. 이리 와. 이리 와, 빨리 와. 아유, 씨. 어디로 또 꼈네. 야, 물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들어가자. 이리 와. 봐봐. 물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들어가게. 근데 물 버리기 전에 한 번 더 들어가. 뭘. 잠수! 좀 시원하나? 아유, 너는 복 받은 게 이놈아. 이 뜨거운 여름철에 물에 넣어줄 사람도 있고. 이제 들어가기 싫어하는 것 같으니까 이제 물 버려야지. 와씨. 여기 있는 물은 제가 식수로 씁니다. 야, 물이 안 흘러나오네. 물이 흘러나오지를 않네. 카메라가 뒤집어졌는 겁니다.
아이씨, 저게. 아, 여기는, 여기는 물이 나오는데, 밑에는 물이 안 나와요. 지금 야가 우선순위라 그럽니다. 야가 우선순위라, 저 밑에 물보다 야가 우선순위로 나오게 되어 있고, 이제 벌들은 여기 와서 물을 먹으라고 해놨는데, 오히려 여기 와서 물 먹는 것보다 저 밑에 가서 물 먹는 게 더 많아요, 벌들이. 이렇게 되면 이게 밑으로 쳐져서 봉장 돌 위에 나오는 물이 우선으로 들어오게끔 해놓은 거거든요. 요거는 밑에 물통으로 들어가는 건데, 야가 더 높기 때문에 작업 우선순위로 물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뒤집어 버려야죠. 밑에 물통이 물이 너무 많지 않으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우선순위를 위아래로 바꿔줘 버리는 거죠. 위아래로 바꿔주면 밑에 통 쪽에 물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물이 봉장에 물통으로 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진짜 뜨겁습니다, 오늘. 와, 장난이 아니네. 자, 뒤집자마자 물 안 나오죠? 물이 줄어버리죠. 왜냐면 이제 순서를 뒤집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보다는 밑에 물이 우선적으로 가게끔. 아이고, 지랄. 아따. 와, 햇살이 너무 뜨거워서 뭘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이런 하늘이라면 진짜 오리지널 가을 하늘이라고 보면 되죠. 가을은 양명조의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걸 끌어모으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죠? 좀 부족한? 물도 부족한 이런 상황이 계속 연이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가 와도 정말 난리가 나는 그런 비가 아니라 좀 내리다 말고, 좀 내리다 말고, 뭐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얘기를 했고, 이제 장마정선이 이제 위로 올라온다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를 향해서 조금씩 올라오니까 이제 비가 좀 오긴 오겠죠. 그러긴 하지만 그렇게 크다란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7월 달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따. 지금 같은 경우는 뭔가 할게 없어요. 할 일 자체도 없고, 뭐 예를 들어서 꿀을 채취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더 이상 꿀이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사향수를 줘야 돼요. 사향수를 줘야만 장마 기간에 벌들이 아사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꿀을 채취하신 분들은 이제 벌이 먹을 게 없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지금 충분히 사향수를 줘서 벌들이 배가 굶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야만 벌들이 올 장마를 지내고 이제 가을에 들꽃에 꿀을 채취하러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한번 한 유튜버에서 글을 열심히 주구장창 썼는데, 야, 이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답이 없어요. 이게 동양종벌을 키우는 이제 일명 토종벌이라고 하는데, 개코나 토종벌은 똥벌이지. 동양종벌을 키우는 애들이 이게 희한한 특징이 있어요. 뭐 전체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게 서양종을 까면 지네들이 특별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나 봐. 서양종 꿀벌을 키우는 사람들이 동양종을 까는 경우가
좀 드물어요. 근데 제가 본 사람들 중에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동양종 꿀벌을 키우는 것들은 꼭 서양종을 까고 시작을 해. 이게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종 꿀벌에 대한 어떤 특이점이나 좋은 점들을 얘기하고 자기 꿀을 선전하면 저는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들 대부분이 동양종 꿀벌을 내세우기 위해서 서양종을 까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이런 짓거리를 하는 거죠. 제가 그 댓글에다가 그런 얘기도 달아줬어요. 공익법인을 서양종 양봉협회에서 공익법인을 지금 설립하려고 한다. 동양종 꿀벌 제외시키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커진다. 니네들 손해 날 게 어떤 건지 그런 거나 따져라 라고 얘기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동양종과 서양종의 차이를 일목요연하게 설명도 해줬어요.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이게 지 잘난 것을 알리려는 것보다 지가 잘난 게 없다 보니까 상대의 약점만 잡으려 하는 거죠. 약점만 잡으려 해서 상대를 부각시키고 지가 그 위에 올라서려고 하는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게 동양용 꿀벌 키우는 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방송하는 놈들은 다 그렇고. 아, 그냥 동양종 꿀벌 자체 가지고 그 잘난성을 좀 이렇게 얘기하면 좋지 않아요? 왜 좋은지. 그게 좋지 않나? 근데 이것들은 꼭 서양종 꿀벌이 핫발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바닥에 깔아놓고 시작한다는 거죠. 근데 진짜 똥벌은 동양종 꿀벌이 똥벌입니다. 똥을 좀 구분하지 못하고 뭐 마구잡이로 꿀을 채취해오는. 그에 비해서 서양종 꿀벌은 어때요? 서양종 꿀벌은 꿀을 세분화할 수 있어요.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서양종 꿀벌이 잘못돼 가는 이유가 뭐냐면 이 근처에 뭔 사체가 있는가 본데? 냄새가 심한데? 고양이 사체인가? 아이씨, 뭔 얘기하다 잊어버렸네. 그러니까 서양용 꿀벌 같은 경우는 세분화하는 작업을 할 수 있고 동양용 꿀벌은 세분화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 미로는 동양종 꿀벌이 먹고 사는 데는 충분합니다. 근데 이 동양종 꿀벌이 채취한 꿀을 인간이 채취를 해버리면 얘네들이 겨울을 보내지를 못해요. 결국은 겨울을 못 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동양종 꿀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꿀을 채취하고 벌을 죽이는 이런 짓까지 서슴지 않는 것들이 많다는 거죠. 뭐 물론 자기 집에서 기르는 벌이야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산에서 동양종 꿀벌을 발견한 경우는 그 꿀벌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꿀을 채취해 가버리죠. 우리나라에서는 동양종 꿀벌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질 않아요. 이게 사계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계절이 있다 보니까 꽃피는 춘삼월이라고 해서 음력 3월달부터 꽃이 잠깐 피었다가 장마가 오고 그 다음에 가을에 약간의 꽃을 피웠다가 사라져버리죠. 그러니까 1년 동안 꽃이 피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꿀 생산량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걸로 인해서 동양종 꿀벌을 키우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설탕을 벌통 하단에 밑에다 집어넣어요. 밥그릇을 집어넣어서 계속해서 꿀물을, 설탕물을 줍니다. 물론 본인이 먹으려고 안 주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본인이 먹으려고 안 주는 사람이라면 1년에 한 번 채취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꿀을 채취하면 벌들이 겨울에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채취를 못 하죠. 근데 요것들 얘기해보면 뭐 2, 3년에 한 번 채취할 것 같으면 벌을 안 키운다 그래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설탕물을 충분히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동양종하고 서양종하고 같이 키우는 사람도 있다. 미론이 좋아서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네. 미론이 좋아서 동양종과 서양종을 같이 키우는 게 아닙니다. 이게 꿀을 채취하지 않는다면 가능해요. 서양종 꿀벌에 꿀을 채취하지 않고 동양종과 같이 키운다면 이게 가능합니다. 네, 서양종 꿀벌에 꿀을 채취한 순간 동양종 꿀벌은 개박살 나버려요.
왜 그러죠? 얘네들은 먹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먹고 살 꿀이 부족하다 판단되면 바로 동양종을 치기 시작해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충분한 사양수를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아카시 꽃이 필 때 뭐 사양수는 안 주겠죠. 아카시 꽃이 필 때는 사양수가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사양수를 줘도 안 가져갑니다. 근데 가져가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뭐 여러분이 아카시 꽃이 폈을 때 여러분 봉장에다가 쉽게 말하면 꿀찌꺼기 놔둬보세요. 안 가져가요. 왜 안 가져가죠? 이게 벌들의 특성이에요. 벌들은 원거리, 먼 거리에서 부터 꿀을 채취해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러한 현상을 보인다고요. 그래서 내 집 주변에 있는 꿀은 맨 마지막에 채취를 합니다. 그래서 안 가져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모여가지고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 보면 참 까까발로우시는 거죠. 거기에다가 지네들 토종벌 자체를, 이 토종벌 자체만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좋은 점을 얘기하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겠는데, 이것들은 꼭 서양종 꿀벌을 밑바닥에 깔아놓고 이건 나쁜 거고 토종벌은 좋은 거다 이런 개소리를 하려고 지랄을 떨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걸 역으로 파주는 거죠. 파주다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동양종 꿀벌을 1년에 아니 2, 3년에 한 번씩 내가 한 대박 정도 채취한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설탕꿀이 아닙니다. 근데 1년에 한 번씩 채취하는 것들은 전부 다 설탕꿀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 꿀을 채취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벌들이 겨울에 먹고 살 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멸하는 경우가 발생을 해버려요. 그래서 동양종 꿀벌은 자기네들이 먹고 조금 남을 정도, 빠듯이 봄을 보낼 정도의 꿀밖에 채취를 못하기 때문에 계절이 좀 빠르거나 그러면 좋죠. 예를 들어서 겨울이 좀 짧고 꽃피는 춘사물이 좀 빨리 온다, 따뜻한 기운이 빨리 온다 그러면 동양종 꿀벌이 살아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겨울이 길어진다, 예를 들어서 뭐 5월달까지 눈이 온다 그래버리면 동양종 꿀벌은 전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꿀을 채취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가을에 그만큼 미론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 실방에도 댓글을 달아놨더라고요. 그 뭐 토종벌이 월등한 이유는 이렇게 해서 댓글을 달았는데 그것도 개코 빠진 소리예요. 왜냐하면 이 토종꿀이 월등한 이유를 얘네들이 조사를 할 때 토종꿀이 월등한 이유를 이라고 달아놨기 때문에 이것들이 마구잡이 꿀을 가지고 가서 성분검사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 아카시 꿀만 갖다 조사하면 아카시 꿀의 성분만 나오고, 예를 들어서 아카시 꿀과 야생화 조금 나온 거 가져가면 또 그에 대한 꿀이 나오죠. 성분이. 즉 다시 말하면 1년 내내 서양종 꿀벌은 1년 내내 꿀을 모아도 한 소비에 특정 꿀들이 저장되게 되어 있어요. 그에 비해서 동양종 꿀벌은 그렇지 않죠. 전체의 꿀이 다 섞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꿀이 야생화가 그렇게 많은 한꺼번에 소비 한 장을 채울 정도로 많은 꿀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찔끔찔끔 채우고 있다는 거죠. 찔끔찔끔 채우기 때문에 여러 가지 꽃꿀이 한데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 꿀 성분을 조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양봉, 서양종 꿀벌은 1년 내내 꿀을 채취하지 않고 그대로 모아놓고 이걸 희석을 시켜야 돼요. 소비와 소비의 꿀을 모두 채취해서 희석을 시켜야 되고, 동양종 꿀벌은 1년 후에 그대로 채취해서 성분검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일부 만일 동양종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성분검사를 할 때 그냥 일부 시장에서 내놓은 꿀을 가지고 채취를 했다고 하면 성분이 좀 떨어지는 성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 이유가 뭐예요? 서양종 꿀벌을 키우는 것들이 물꿀을 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꿀을 따고 그 물꿀을 농축을 하기 때문에, 농축을 하게 되면 이게 꿀을 끓인다 이런 표현을 써요. 꿀을 끓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영양소부터 하나씩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양봉업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우리는 끓이지 않고 압축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아, 병신이 육갑하는 거죠. 이거는 과학적으로 나왔죠.
공기를 압축하게 되면 열이 오른다라는 건 과학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압축을 한다 이 얘기는 꿀에 열을 가한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럼 꿀을 열을 가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가장 좋은 영양소가 먼저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만일 꿀 성분을 조사할 거라면 아주 간단해요. 동양용 꿀벌은 1년 후에 그 성분을 조사하면 되고, 서양용 꿀벌은 모든 소비의 꿀을 다 털어서 희석을 해서 꿀 성분을 조사를 해야 정확한 결과 데이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렇게 하는 놈이 얼마나 될까? 서양종 꿀을 조사하는 놈은 서양종에 유리하게 조사를 할 것이고, 동양종 꿀을 조사하는 놈은 동양종에 유리하게 적용을 할 겁니다.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결과를 있는 고지 곧대로 믿는 이 멍청한 것들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1년에 꿀을 몇 덮밖씩 채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설탕을 주지 않는다, 이건 다 개소리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들 얘기입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들은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판매를 하지 않고 자기 가족들이 먹겠다? 그럼 1년에 한 번씩 꿀을 채취할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꿀을 채취를 못합니다. 예, 지네들이 인자 잠깐 벌을, 토종벌, 동양용 꿀벌 잠깐 갖다 놓고 이게 헛소리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유튜브에 믿을 게 없다라는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아버지가 토종을 했고, 토종을 하면서 이 꿀 생산량이 너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양봉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토종과 양봉을 모두 겸한 거죠. 어느 일정 시점까지 토종벌을 그대로 놔두고 양봉을 거기서 같이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 말이 많았어요. 토종과 양봉은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말이 많았어요. 모든 양봉업자들이나 토종벌업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는 토종과 양봉을 한 자리에서 같이 키웠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그렇게 드리고 나중에 그 결과를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토종벌에서 채취할 꿀이 없다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양봉에 비해서죠. 양봉에 비해서 토종벌이 채취할 꿀이 그만큼 적다, 없다 이런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그 꿀마저 채취를 하게 되면 이제 토봉이 양봉을 도봉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양봉 꿀을 채취하면 양봉이 토봉을 공격을 하기 시작하고,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한 봉장에서 양봉과 토봉을 같이 기를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양봉과 토종을 같은 시기에 꿀을 채취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가을에 벌들의 이 활동이 저조할 때,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꿀을 채취할지는 내 벌량을 보고 이게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또는 다음에 봄에 꽃피는 춘삼월에 양봉과 토봉을 같이 채취를 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꿀이 없는 시기에 꿀을 잘못 채취해버리면 양봉이 토봉을 급습을 하고, 또는 토봉이 양봉을 급습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이 꿀 자체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만일 꿀을 채취하게 되면 그 뒤에 일어날 문제는 뻔하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댓글에도 보면 50통인가 길렀다고 그래요. 50통인가 길렀는데 한 20통 남았다고 했나? 제가 잊어버려서 댓글을.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꿀을 채취를 해서 사용수를 안 줬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렇게 되면 가네들이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나머지 꿀을 물고 집을 나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면 한 20통은 운이 좋아서 꿀이 조금 많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버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게 환경과 조건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자, 며칠 전에 밴드에서 그런 게 나왔죠. 토종벌이 농약을 먹고 와서 전부 바닥에 엎어진 영상을 하나 봤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 동양종 꿀벌을 이렇게 서양종 꿀벌처럼 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야네들이 갈 수 있는 한계 거리는 정해져 있어요. 아주 먼 거리를 갈 수가 없어요.
거리를 해봐야 최고 4km까지밖에 못 갑니다. 얘네들이 4km까지밖에 못 가는데 이렇게 낮은 곳에서 동양종 꿀벌을 키우다 보면 결국은 멀리 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꿀을 채취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들판으로 내려가는 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들판으로 내려가는 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결국은 농약을 먹고 와서 전멸을 해버리는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결국 인간이 개입하면서 동양종 꿀벌이 죽어가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아주 깊은 산속으로 토종벌은 분봉을 하면 계속해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 자체가 화목을 떼는 나라다 보니까 마을에서 가까운 데는 이 나무가 없었어요. 굵고 땔감으로 쓸만한 나무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 사람들이 계속 가까운 데 나무를 해다 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야산에 들꽃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동양종 꿀벌이 산속으로 들어가도 먹고 살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남해산에 나무를 잘못 건드리면 엄청난 금액을 물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해서 떼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죠? 야생화가, 산에서 야생화가 피질 않습니다. 그래서 벌들이, 동양종 꿀벌이 벌 산으로 기어들어갔다가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밖으로 들판으로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정말 인간의 대가리라는 건 어쩔 수가 없구나. 아는 만큼 보인다. 라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지가 아는 게 다라고 생각하고 남의 논문을 갖고 와서 거기에 대한 주장을 하는 거고. 좀더 우리가 자연을 바라본다면 이게 시각이 조금 변할 수도 있죠. 왜냐면 현재 장수 농약 농법이 알려지지 않는 이유가 뭐죠? 농산물입니다. 이 농산물 때문에 그 어느 매체 하나 떠들지를 않고 있는 거죠. 왜? 뒷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은 동양종 꿀벌을 자꾸 사람이 있는 쪽으로 계속 끌고 내려온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동양종 꿀벌 벌통에도 농약이 들어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심지어는 합봉제로 동양종 꿀벌을 합봉제로 속살만 농약을 쓰기도 합니다. 그거 갖고도 제가 토종벌 키우는 밴드에서 싸우고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참좀 답답할 노릇이죠. 동양종이고 서양종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꿀벌이 살아가려면, 살아남으려면, 인류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더 크게 본다면, 그럼 우리는 농약에 대한 이 무서움을 계속해서 인식시키고, 농민들이 하는 그 전라북도 장수군의 농약 농법, 불법, 무대포, 무분별한 이 농법을 못하게끔 법제화시키는 게 우선인데, 이 병신 같은 것들이 이 나라의 서양종이고 동양종이고 별볼 일도 없는 것들이 나와서 헛소리하고 헛짓거리하는 거 보면 참 정말 웃기는 노릇이에요. 같이 살자고 얘기하면 좀 같이 사는 쪽을 택해야 되는데 이것들은 지들 이익을 위해서 같이 죽자는 쪽을 택합니다. 그게 대가리 한계라 어쩔 수가 없나 봐요.